안녕하세요. 2021년 7월 6일 화요일. 퇴근 후 조만간에 있을 주로 많이 질문을 받는 벼 이삿거름 언제 줘야 하나요? 벼 이삿거름 얼마나 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비해서 미리 퇴근하고 제가 잠시 제 농장 옆에 있는 논에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논의 중간 물떼기 물 빼는 시기에 대해서 설명했던 곳인데요. 장마가 시작되어서 어제 비가 내렸고 오늘도 이렇게 주슬주슬 비가 내리면서 지금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었는데요.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은 지금 어제 오늘 비가 많이 왔어도 며칠 전 이렇게 중간 물대기를 하면서 논 바닥에 금이 가도록 이렇게 논을 말렸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도 생각보다 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물대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양 후약한 40일 전후에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벼 이삿 거름 주는 시기는 언제냐? 벼 이삿 거름 주는 시기는 이양 후로 기준했을 때 이양 후약 60일에서 65일 사이. 60일에서 65일 사이입니다. 출수 전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출수 전 25일 전. 그러니까 출수 전으로 맞추긴 사실 힘들겠죠.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내가 이 양을 5월 20일에 했다. 그러면 7월 20일에서 7월 25일 사이에 이삿거름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십일양은 얼마나 하면 좋을까? 이게 또 궁금합니다. 십일양. 이 십일양 판단은 십일양에 대한 판단은 밑거름, 즉 기비를 얼만큼 했나에 따라서 십일양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 비료, 맞춤 16호 같은 경우는 질소질이 22%입니다. 22%. 자, 만약에 22% 질소질이 있는 이 비료를 밑거름으로 300평당 2포를 했다. 그러면 20kg 포대에 22% 질소질이면 계산적으로 봤을 때 4.4kg입니다. 그런데 300평당 2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8.8kg를 공급했죠. 맛있는 고품질 벼 재배를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질소 공급 필요량은 300평당 9kg 전후입니다. 9kg. 그런데 벌써 밑거름으로 300평당 맞춤 16호를 22% 비료를 2포 했으면 벌써 8.8kg를 공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웃거름으로 줄수 있는 양은 0.2kg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농가에서는 비료를 많이 해야지 많이 먹는다는 인식으로 벼가 쓰러지기 직전 시루하게 클 정도로 커야지 수확이 많다는 생각으로 보통 비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장량 9kg를 더 벗어나서 대략 많게는 14kg, 300평당 15kg씩 질소를 하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2020년 작년처럼 약한 52일간 그렇게 비가 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도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빗물에는 천연 공급량이라고 하죠. 빗물에도 질소질 비료가 있습니다. 비를 맞고 나면 모든 식물들이
더욱더 짙게 크는 이유가 이 전형 공급량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비량 결정할 때 300평당 맞춤 16호, 즉 22%짜리 비료를 22%짜리 비료를 두 포를 했다면 900평에 한포 정도 하시면 예를 들어서 NK 900평 한 포면 18%니까 900평이면 약 1.2kg 정도 되겠습니다. 1.2kg, 20kg 한 포대에 18%면 1.8kg니까요. 한포 같으면 10kg에 1.8%니까 한포 같으면 약 3.6kg. 그러니까 900평에 한 포를 하게 되면 약 1.2kg가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300평당 한 포, 18-NK를요, 아니면 600평당 한 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맞춤 16호, 즉 22%짜리 비료를 300평당 두 포를 했을 경우에 600평에 한 포를 하게 되면 환산하면 약한 11.2kg 정도. 그리고 또 300평에 한 포를 하게 되면 약 12.4kg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천연 공급량인 이렇게 비가 장마철에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른 장마라서 거의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비료를 조금 더해도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수량 증대보다는 고품질 비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300평당 이 9kg의 시비 기준량에 맞춰서 시비하는 것이 맛있는 우리 쌀을 만드는 방법이기에 너무 비료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비료를 많이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질소질에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모든 병해충은 이 아미노산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즉, 시비량이 질소질이 가하면 도열병이라든지 각종 병해충 발생이 많으니까 이점 유의하시고 또 질소질이 많은 경우에는 장마철 병해충 방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실수로 밑거름을 300평당 두 포가 아닌 하다 보니까 세포 반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는 이삿거름 시기에 NK를 뿌리지 말고 질소질이 없는 염화가리를 시비하시면 되고요. 또 도복에 우려가 있으면 벼를 빳빳하게 키울 수 있도록 규산을 옆면 시바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시기 기준에 판단 기준에 또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그벼 이삿거름 주는 시기는 유수 형성기라고 합니다. 즉 어린 이삭이 생기는 시기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을 잡고 쭉 당겨보면 제일 요긴요 이삭이 나옵니다. 이 녀석이 이양할 때 심었던 벼 포기입니다. 그럼 이벼 포기를 그 칼로 제일 밑부분을 잘라가지고 채취한 후에 이 부분을 절단해 보면 어린 이삭이 나오는데요. 어린 이삭의 크기가 1.5mm에서 약한 2.5mm 정도 되었을 때가 시비 시기입니다. 고품질 벼를 만들려면 이 유수가 약 2cm에서 3cm까지 커도 좋습니다. 이삿거름 하는 시기를 조금 더 늦추면 더 맛있는 벼가 나오니까 좀 늦었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상은 벼 이삿거름 언제 줘야 하느냐에 대한 설명으로 이양 후 60에서 65일 출수 전 25일 전에 이삿거름을 주는 것이 좋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건강하세요.